아니요, 김건희 특검 어제 한다고 원내에서 풀고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물론 지금 김건희 특검법 다시 이제 재의결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도 있는 거고 네. 그 타이밍이 결국에는 이 지금 현재 선거랑도 겹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내에서 이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원내에서 풀어낸다는 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심을 얼마만큼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있느냐 이걸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그게 한참 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뭐 용산하고 한동훈 대표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만큼이나 맞아 떨어지냐의 문제겠죠. 타이밍이라고 봐야죠. 예, 댓글창에 바닥 민심은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합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이제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배추 한 포기에 22,000원인데 물론 이제 김장철이 되면 그 조금 뭐 수급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기후 문제 때문에 근데 당장 정부 대책이라는 게 중국산 수입해 그렇죠.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배춧값 비싸니까 중국산 수입해서 먹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급을 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느 때 어떤 타이밍에 좀 이걸 수급 조절을 해서 국민들이 제값에 사 먹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정책으로 내놔야 되니까 야 국산 비싸니까 중국산 먹어라.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사과 가지고 그랬었죠. 똑같이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사과가 오르니까 오렌지 수입하겠다라고 내놨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 와중에 대통령은 아니 사과가 오르는데 왜 오렌지를 수입해요? 아이고 어쨌든 과일이니까 이거라도 먹어라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이 전반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아까 이제 댓글로 주신 분은 바닥 민심이 훨씬 더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좋게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초지일관 잘한다라기보다 초반부터 딱 국민들에게 줬던 큰 장점 본인 입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기대치가 너무 낮아. 기대치가 너무 낮아. 그 낮은 기대치 밑으로까지 아직 안 떨어졌어. 예, 평균에서 이게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평균에서 더 낮아지니까 예. 아 요만큼만 해도 아우 잘했어 예. 이렇게 된다. 이게 아직까지 그게 가장 크게 버티고 있는 힘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세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아 이게 잘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지는 그런 그거를 콘크리트 지식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구별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기대치가 낮은 거에 또 보수분들은 이런 것도 있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정통 보수도 아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국민의 뽀개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구별해가면서 이걸 떼내서 이것만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게 굉장히 보수 중에서 숙제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앞선 그 탄핵의 네. 경험 때문에 아무래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보수층 사이에서. 예, 보수층뿐 아니라 일반 중도층도 그럴 거예요. 네. 그걸 가장 그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을 그렇게 세게 겪었는데 또 그렇게 그렇죠. 해서 전국이 혼란해지면 안 된다. 그건 막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부 있는 거죠. 실제하고 네. 그게 오늘 예컨대 이제 23%의 지지율을 네. 다시 또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 스스로 변화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1차 관문인 여당과의 관계도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2016년도를 되돌아보면 그때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14년 그때 제 기억에 7월 초에 전당대회 때 네. 당시 김무성 당대표 후보, 서청원 당대표 후보가 세게 붙었어요. 그때는 서청원 후보가 친박 후보였죠. 근데 김무성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때는 물론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여당 대표가 독대 요청을 했는데 그게 당시 비서실장 선에서 거의 커트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석에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잖아요.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독대 요청을 하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소통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흘러가는 흐름은 비슷해요. 정말. 그때
박근혜 정부 그 중반기 이후부터의 흐름하고 지금의 흐름은 비슷해요. 비슷하게 매우. 가고 있다. 예. 상당히 어찌 보면 비슷한데 더 심각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때 같은 경우에는 뭐 구중궁궐에 갇혀서 사실상 말을 제대로 못 들었다. 그리고 못 듣는 데 있어서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최소원으로 이름을 바꾼 기타 당시 최순실 같은 뭐 민간인도 있었고 뭐 문고리 3인방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민정수석을 맡았던 운병호라는 사람이 법적 조언도 엉뚱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사후적으로도 그리고 당시에도 많이 나왔죠. 근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때는 그러면 구중궐에 갇혔다고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본인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통로가 없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뭘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안 들어오게끔 스스로 작을 치고 있죠. 지금 만나지 않고 있는 독대를 해서 뭐 독대를 언론을 통해서 요청했다는 게 잘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이 누구야? 그래도 가장 아꼈던 신복이라고 알려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뭐 그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한동훈을 아꼈다라고 칭찬했다고 하고 수사도 잘한다고 하고 아 사실 동의하진 않지만 조선재인검이라고 언론에서도 불러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 그럼 누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었죠? 완전히 그냥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밖에 없는 거예요. 훨씬 심각하죠. 저는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의 입 그 편지를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김건희만 살리고 맞아요. 나머지는 다 사형을 당하든 무기를 당하든 무기징역을 살든 관심도 없는 거다. 윤 쪽은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다. 그러니까 상당한 피의식을 공범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게 확인이 좀 되는데 여전히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여당 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 오늘도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김건희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사과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한계 친윤계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과할 때 아니다라고 보호하고 있고 이 문제가 지금 여당 내에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상황 인식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의 멘트가 수긍이 가요. 지금 사과한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과로 넘어갈 수 있냐고. 이미 증거가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친한계에서 네. 영부인의 사과를 요구하는 건 약간 뜬금없어 보여요. 지금 사과한다고 될 일이야 이게? 하려면 2년 전에 진작했어야지.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다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사과 한다고 해결될 건 아닌데 근데 용사는 사과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사실은 사과는 무슨 사과야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정확한 예. 태도는 예. 누가 감히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릴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과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사과한다고 뭐 끝날 거는 전혀 아닌데 그렇다고 사과도 안 하면 더 큰일 당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문제는 다 맞아요. 다 그리고 사과 지금 사과하면 자백이에요. 그게 무슨 사과예요? 아 사과가 아니라 자백이다. 아 증거가 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 자백인 거지. 왜 사과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이 모든 말들이 다 공허한 게. 동아일보에서인가요? 중앙일보에서 어제 그제 사설로 썼죠. 검사 선배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아니 대통령이 가장 키를 주고 있는 사람이 게다가 검찰총장 출신인 사람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더군다나 검사 선배들한테 그 밑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저는 강제력으로 밖에서 때리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미. 아니 근데 통상 부부 사이에서 내가 뭐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니야 이런 말은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리 네. 수직적 예. 관계인 건 맞죠. 보통 상하 관계는 인정합니다. 저도 근데 상하 관계를 인정하는 것과 그래도 제가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도 못 올리는 건 다르잖아요. 여기 말씀도 못 올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은 올리시죠. 아, 저는 말씀은 드립니다. 아, 참. 예,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말씀은 드리죠. 예. 그럼요. 약간의 리스크를 가. 감사하고라도 해야 될 말을 해야죠. 그런데 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나가서 수사받고 검찰에서 기소당하는 게 가장 적게 얻어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세지는 게 특검 수사받고 특검에서 기소하면 보다 세게 맞는 거예요. 가장 가혹하게 세게 얻어맞는 건 어떤 경우냐. 계속 뭉개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수사받고 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난 정부 시절에 왜 현직 대통령들이 자기 재임 기간 중에 아들들이 구속 기소당하는 거를 지켜봤겠어요. 물론 들어가서 뭐 1, 2년 고생들은 했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약하게 맞는 거예요. 정권 바뀌고 했어봐. 그렇죠. 거기서 안 끝나요. 절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냉정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냥 앞으로 2년 반 더 끈다? 어떠한 결정도 못하고 제가 보기엔 이거 불기소는 절대 못합니다. 이 사건. 이 사건은 불기소는 절대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 정부에서 검찰 보고 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래 기소해라. 그래서 재판 받고 빨리 여기서 재판도 끝내자. 임기 안에 끝내자. 임기 안에 끝내자.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약하게 맞는 거예요. 아니 뭐 점점 세게 맞을 수 있다. 저도 이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부터 시작해서 다 집행유예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강하게 처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받는다는 얘기가 이미 나온 거 결과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주범도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안 나올 경우에 질질질 끌어줄 경우 지금 좀 전까지 얘기했던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 개입됐다는 얘기 분명히 나오고 거기서 공천 개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만 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나왔던 게 뭐 최근 보도로는 뉴스토마토 제일 놀라웠던 게 그거잖아요. 창원에 이제 그 사무실 차렸는데 네. 사무실 차려서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실 차렸다고 찾아갔더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육성을 들려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스피커폰으로 네. 오빠한테 전화 왔죠라면서 그런 게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게다가 뭐 보수 언론에서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아는 사람만 아는 수준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특검으로 가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가면요 하나하나가 다 범죄 여부로 수사로 다 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자발적으로 내놓지 않고 타이에서 꺼내질 경우에 나까지도 엮인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든 다 몰겠죠. 이제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때 가서 맞는 거는 훨씬 더 심각하게 맞겠죠.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으면 그 얘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데 처지가 아니어서 처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이게 진짜 노답이다. 네. 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방법이 없다. 네.